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지금 당신께서 나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으신다는 거, 아무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지도 않는다는 거, 또한 아무나 목회를 하게 하시지도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아무나 일꾼이 되게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놀라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다.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신학생들을 와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고 일단은 필기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하냐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보는데 교수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빼놓지 않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교수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생을 부르셨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학생이 와서 신학에 입학을 해야만 부르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가 주의 종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맨 처음에 입학하면서 면접 볼때이 질문을 꼭 빼놓지 않고 교수님들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격이나 인물이나 또는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환경 뭐 이런 것을 묻잖아요. 그것도 가장 먼저가 너는 성령 받았느냐? 이것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음이 확실하면 내가 부르심이 확실할 때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필리핀에 사역을 갔다 온 지가 이틀 됐는데, 그런데 저는요, 목사님들이 거기 은혜를 끼치러 가요. 그거면 전하러 가요. 그런데 가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아주 뜨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5살, 6살, 7살입니다.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모습과,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모습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진실된지. 그냥 철부도 가서 앉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할수 없이 배워와야 되니까,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봐요. 제가 거기 필리핀 집회를 간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1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가 있다. 뜨거운 예배가 있다. 기도, 대표기도 하는 분들 대표기도 하면은 뭐예요? 확실하게 아멘을 전교인들이 다 하고 중간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은혜게 되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전부 다 아멘을 같이 하고 복음 가수가 와가지고 특송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특송할 때 한국말로 했습니다. 어떻게 필리핀어를 했어요. 영어로 뭐 제대로 알겠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그냥 찬양을 하더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성대모를 어떻게 알고 중간중간에 막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예배. 이것이 정말 귀중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뭐예요? 해답입니다. 대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예배드리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특별한 사건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의 예배에 주고받으면 하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주께서는 원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받쳐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받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가 받쳐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신 만큼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에는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나니 너를 내가 구별하여 세웠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가고 유대의 왕권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에 민족의 이제 축복을 위해서 민족의 은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온 백성에게 바벨론의 침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너는 가라 가서 말하라. 으시아 왕의 태평 성대에 뭐가 무너지냐면 신앙이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막 없을 때는 하나님을 막 따라가다가 우리가 좀 괜찮아지고 부유해지고 물질 많아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제 여름에 엿가름 늘어지듯이 그렇게 쫙 늘어져가지고 왜? 세상은 너무 많은 쾌락이 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쾌락 속에 빠져서 살아가려고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없을 때는 내가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따라가다가 내가 잘되면은 변심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네. 그렇게 변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의 왕실에 하나님 축복하신 막 놀라운 태평 성대가 이루어졌더니만은 백성들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참으로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너는 가라. 가서 말하라. 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부르심을 받고 곧바로 뛰어나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지만 그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전하였더라. 굉장히 고난받은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7장에 노아에 보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시대의 사명.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면 안 될 상황 속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뒤로 돌아서 죄악길로 가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탕자가 이제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마다른 집에 아버지와 섬기면서 같이 있었고 두 번째 아들 재산을 나눠주시옵소서 난 나가서 혼자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재산을 몽땅 안고 나갔습니다. 나왔는데 어떻게 마지막에는 돼지의 밥을 건져서 이렇게 주워 먹을 정도까지 굶주렸던 거예요. 돈은 다 탕진해버리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늘이나 돌아오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멀리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나는 굶어 죽겠구나 하고 그 아들이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수준을 쉬는 많은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돌아왔잖아요. 아멘. 주께서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 부름받고 시대의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의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바울이었는데 사울이었는데 바울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더라. 만났어요.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누구였어요? 사울은 기독교를 잡아가지고 사형틀에 내놓고 기독교를 잡아가지고 감옥소에 집어넣고 하는데 증인되는 사람.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했던 열성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주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제부터 감당하라. 그리고 그를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복음을 감당했어요. 죽는 시간에도 자기를 도끼로 쳐서 죽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구원의 역사.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도끼를 쳐. 제가 가보니까 바울의 목이 한번 떨어졌고 또 한번 떨어진 것까지 다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더라고요. 튕겨나온 탁구공처럼 목이 떨어져서 튕겨나온 거예요. 튕겨나왔어요. 열심히 했었으면 바울이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끝까지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주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3세기 4세기 보면은 이제 기독교의 어떤 획을 정립시킨 어거스틴 나오죠. 신학을 정립시켰어요. 교회론, 성찬, 예식, 성례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세우는 그런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방탕화였어요. 방탕화. 어머님의 속을 너무 많이 썩어서 이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저 아들이 못되고 나쁘기도 자꾸 방탕화처럼 살으니 차라리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내 아들을 돌아오게 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를 했더니 어거스틴이 뭐예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가 은혜를 받고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완전 삶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시대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뭐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말씀 보고 있는데 부르셨단 말이에요.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 때문에 너무나도 쇠퇴해져 갔던 우리의 기독교의 모든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순교자들도 혼자 가장 많은 순교, 기독교인의 순교자가 생길 정도로 놀라운 아주 탄압이 핍박이 말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루터와 칼빈, 체빙글리 같은 영성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을 주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들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이 기독교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민족이 있습니다. 나를 주께서 부르시고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려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거둬 나가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기독교를 부흥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 삼아서 일을 하셔서 부르심의 열매들을 확실히 맺어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뭐가 있다? 조건 없이 부르셨다. 조건 없이. 네 환경은 어떠냐? 너는 어떤 사람이니? 뭐 이런 거 주께서 전혀 개의치 않으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 전혀 개의치 않으셔.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이 못난 자를 주님.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과 그 아픔과
그 고난을 통해서 나 같은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숨 쉬는 것까지 다 드려도 우리는 아까울 게 없습니다. 조건 없이 부르신 이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앞에 우리는 벗어나면 안될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고. 자녀의 유산을 주시며, 자녀의 사랑을 주시며, 자녀의 뭐예요? 간섭하심이 있으며, 그때부터.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에너지와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에요. 네. 하나님의 축복. 그렇죠? 네. 제가 필리핀 갔다 왔어요. 이틀 동안 멍땅 앓았어요. 부어지고, 뭐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 먹겠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 주일날 새벽이 되면서, 새벽이 되면서 점점 기운이 오는 것 같은 게 느끼면서 평안이 오기 시작하면 아픈 것들이 없어지는 걸 느끼면서,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미역국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나갔어요. 아멘. 예. 네. 하나님의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에게 임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참 답답한 일이죠. 그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엄청 고통스럽고, 그리고 우리 사후에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간다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주셨다. 라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어떻게 능력으로 바치고 계신다.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목주시고 벌써 어쩔지 몰라 하시고 이런 거라도 축복의 뭐 조건이 있으면 그거 보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를 하든지 마음을 다하세요. 주님께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간증할 게 많아야 돼요. 간증할 게. 그래가지고 주께서 부르시고 이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르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저가 되어라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죠? 내가 이르리라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절로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운전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자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운전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레바퀴를 잡고 계세요. 주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절, 2절,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 다 하나님 사람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새기조차 마르지 아니할 터이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잎새기조차 마르지 않고 푸르고 푸른 가운데 아주 푸른 걸 청청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힘과 능력을 주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렸으면 얼마나 물을 막 끌어들이겠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받쳐주는 겁니다. 힘과 능력을 우리는 빨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빨아들이면서. 여러분, 시간마다 분초보다 빨아들이시기 바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어요. 엄청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꼭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라. 어떻게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는 거 어떻게 붙어 있으면 됩니까? 두 가지. 우선, 당장. 네.
말씀과 기도로부터 있으라. 늘 말씀 보면서 오늘도 또 말씀, 내일도 또 말씀 묵상하고, 우리도 또 말씀, 아침에 말씀, 저녁에도 또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 나면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아멘. 말씀과 기도가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주 인생이 사는 게 편해요. 말씀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냥 절로 과실을 맺느니라. 뭐 그다지 크게 뭐 어떻게 뭐 밤잠을 설치면서 막 어떻게 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해요? 절로 과실을 맺힙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도 수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내 인생에 절로 풍성한 축복의 과실을 맺히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축복입니다. 부르심의 축복. 여러분들은 말씀 얼마나 봤어요? 일주일 동안. 응?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교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나갈 때 어떤 역사가 있다? 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여러분, 가지가 뭐 노력하는 거 봤어요? 봤어요? 가지가 뭐 노력하는 거 봤어요? 그냥 그 가지는 붙어 있었어요.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제가 홍보를 다 소멸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건져주신 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분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요, 그러면? 주께서는 힘들게 우리에게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붙어있어라. 예. 예수 안에 붙어있어라. 말씀 안에 붙어있어라. 기도 안에 붙어있어라. 아멘? 예. 이건 근본이에요. 이렇게 붙어있으면 너희는 이상하게, 이상하네. 어디 이런 역사를 알았을까? 이상할 칼날도 없어요. 주님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의 에너지가 지금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세상을 다 뛰어넘습니다. 놀라운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세요. 어차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 예수 안에 있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확실한데 내가 말씀을 너무 안 보고 내가 너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돼요. 어떤 때는 막 거미줄처럼 막 아주 아슬아슬한 가운데서 그냥 기도 막 그냥 보름에 한 번 하고 성경 말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이름은 안 되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라. 아멘? 네. 그러면 거기에 너희들의 죄악을 범하지 말라. 그러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느니라. 풍성한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서 주님 안에 붙어 있고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후회가 없도록, 나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후회가 없도록 열매가 확실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맺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부름 받은 자들의 모습에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놀라운 순종이죠. 무조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거기다 어떤 댓글이나 변명이나 이런 거를 달면 안 돼요.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에 따라야 돼요. 교회도 그냥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요. 댓글 달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축복이 막힌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 선지자는 순종 안 하려고 입술이 나를 부정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주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뭘 지신다? 책임을 지신다. 책임을 지신다. 아멘. 부르심의 책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선지자들이 변명을 했지만 다 소용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받쳐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모세도 입이 뻣뻣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백성들을, 그 많은 숫자들을 다 인도해 나가잖아요. 순종. 주님께서는 너의 연약한 죄악범한 거, 너의 어떤 부정된 거, 너의 말도 안 되는 형편,
뭐 이런 것들을 주께서는 보시잖아요. 너 내 앞에 순종할래? 순종할래? 그 물으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데일버디가 얘기하기를 모세는 3단계의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위대한 왕국의 사람. 그렇죠? 나는 위대한 왕국의 사람이다. I am somebody.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 왕국에서 자라났잖아요. 40년 동안. 40살부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럼 광야로 이제 자기 나라의 조국의 사람을 편들어가지고 싸우는 데 편들어가지고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죠. 도망갔을 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 누굴 부르신 겁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40년은 그렇게. 또 사실은 80년까지 강연해서 이제 목동으로 양도 치고 강연해서 정말 삶의 왕궁상과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서 내 인생은 여기서 마감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셨은 뭐예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예, 부르시면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받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끝나는가? 아예 로봇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에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부르셨기에 책임지시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 80세부터 120세까지 장수하는 거예요. I am God.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인생 완전 밖에 역전되었어요. 하나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지팡이를 놓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물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영성이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완전 변화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모세의 일생의 세 단계를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이겁니다. 부르심은 확실하다. 부르심은 확실한 응답이 있다. 부르심은 확실한 열매가 있다. 여러분 부르셨으니까 확실한 축복이 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또 준비하시고 그 나라로 사회에 갈 수 있도록 부르심의 역사에 안 불렀으면 못 가요. 그 축구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고 복 주시기를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주신 여러분을 아무것도 안 바꾸시려고 합니다. 바꾸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무것도 안 바꿔요. 네. 특별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제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힘을 맺으며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확신하겠습니다. 긍정의 생각을 갖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여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